여기까지 오시냐고 힘드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S3의 본질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S3는 파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파일을 보관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지? 그걸 해주게 되면 또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늘날의 S3가 만들어진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이 꼬리들을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파일 저장소인 S3는 웹서버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켜면 S3에 보관한 파일로 전 세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 S3를 파일 서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S3가 다운되는 재난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3는 버킷을 리전별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서울을 리전으로 지정하면 뉴욕에 있는 사람은 엄청 느릴 수밖에 없다는 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의 커스터머가, 고객이 뉴욕에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자, AWS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컨텐트, 딜리버리, 배달이란 뜻이죠. 네트워크, 줄여서 CDN이라고 부릅니다. 자, CDN이 동작하는 원리는 전 세계의 그 CDN 서버를 분산시켜 놨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 미리 저장하고 있었던 콘텐츠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뉴욕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실제로 서울에 있는 서버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서버가 응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3를 웹서버로 사용하려는 분들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결합해 보세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S3는 버전 관리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이름의 파일을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이 버전 관리 기능을 켜면 변경된 내용을 모두 보관합니다. 그럼 복원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이 S3를 쓰고 그 시스템이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S3의 버전 관리 기능을 그냥 쓰면 됩니다. S3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각자는 속도와 안정성 무엇보다도 가격이 달라요. 어떤 파일은 처음부터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에 어울리는 파일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SNS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방문자도 많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지만 그게 1년이 지나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걔가 뭐 10년이 지났다. 안 본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S3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0억씩 돈이 나간다. 예, 상상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파일로도 업로드하면 처음에는 그 스탠다드에 올라가고 걔가 한 달이 지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넘겨서 예, 저장되는 뭐랄까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걔가 1년이 지나면 글래시어로 보내서 아예 그냥 백업만 해놓는 거죠.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보내주면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려면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S3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기능을 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스탠다드에 있던 게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센트 액세스에 가고 또 걔가 글래시어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존 S3의 기능을 충분히 살펴봤거든요. S3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조금 구체적인 인상을 갖게 됐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저도 많이 있거든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